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하고 상승 탄력도 제한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초가에 공략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종목 씨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수익률을 모두 공개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롯데 칠성입니다. 매수한 이후의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이 18.18%가 나온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다음 주 한섬 11일입니다. 매수 기준으로 그 이후 최고가 6.4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대한항공은 아쉬운 성적인데요.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0.65%의 수익률을 고가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초가 공략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3%가 나온 종목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 기억이 나네요. 항공주에 대해서 저희가 네. 또 짚어봤던 그때 항공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몰렸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흐름이 뭐 횡보 양상 정도 이어졌네요. 네, 뭐 예. 근데 추가적으로 뭐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계속 운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화물선에 대한 그러니까 항공에 대한 운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TAC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러한 운임에 대한 지속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백신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보급이 넓어지고 그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제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좀 성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피해주들,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뭐 상승 후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 34,500원, 손절가는 26,200원을 제시해드렸던 종목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변수에 주목해야 될지 업종 알아볼까요? 네, 일단 CBDC를 들고 왔는데 네. 네, 또 기가 막히게 오늘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일 때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이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뭐 지금 연준에서도 또 이제 중앙은행 그 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통화인 달러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패권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뒤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주가가 바로 급등하고 이제 좀 많이 눌렸던 이유가 해외에서 좀 주도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네. 지금 뭐 바로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사실은 좀 진행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경제 과연 도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직접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갔을 때 사실 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뭐 테스트를 하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이번에
이번에는 좀 길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좀 테마적으로도 뭐 이제 섹터별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약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연준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일단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이슈가 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CBDC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나 있던 연준 쪽에서 여름에 그 CBDC 관련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뭐 한네트라든지 뭐 KCD, KCS, 뭐 K사인 이런 종목군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K사인이 전거래를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했죠.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S의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반사적으로 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K사인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지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수많은 은행들의 이제 공동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카카오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네이버가 일단 디지털 화폐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지분이 없더라도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든지 아니면 코인 쪽이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안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쪽, 코인 쪽도 이런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저번에도 좀 발생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이 금고를 자체로 좀 통으로 도둑 맞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엔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보안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서 양자 부분에서 둘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했을 때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5,900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들이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최근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관점으로 5,9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760원 라인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좀 이탈이 되고 또 장대양봉 시작했던 라인 부분을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좀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BDC 관련주 보안주 가운데서 드림 시큐리티 꼽고 있습니다. 손절가 4,76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